화를 낸다는 것은 크게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화가 두려움이에요. 이게 탁월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막 화를 내고 온 애가 막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통찰하면 좀 상담이 쉬워집니다. 제가 강남에 그 생활지도에 있을 때 이 애를 징계를 줬는데 전학을 요청하는 상황이 됐어요. 애가 죄질이 안 좋게 그래서 부모님이 통보를 했는데 문신을 잔뜩 하고 조폭 분위기 풀풀 나는 애기 아빠가 와가지고는 뭐 당신들이 뭐냐 그러면서 생활지도 부장님 그 책상 위에 이 두꺼운 그 유리를 빵 쳐가지고 깨더라고. 근데 다행히 뭐 피는 안 났고 그래서 제가 좀 딸을 모시고 가서 그럴 때 학부모님 모시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저의 경험도 있지만 원서 세 권을 수입해서 읽었어요. 거기는 그냥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중요한데 대접받는 느낌이 있는 곳에서 해라. 교무실은 절대 안 된다. 시장바닥 같잖아요. 교무실은 남들 개인정보 보호 안 돼. 조그만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이런 데 모시고 차도 대접하고 이렇게 해라. 그걸 모시고 와서 차 한 잔 대접하고 녹차면 차 커피 드셔서 녹차 한 잔 하시고 근데 이게 마시면서 진정이 됩니다. 아이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셔서 학교까지 오셨어? 그랬더니 그제서 실토한 거야. 제가 사실 여기 어느 나이트클럽 영어 부장인데 이사가 버리면 근거지가 없어가지고 내가 생업이 막막하다. 결국은 그 폭력성이 뭐에서 나온 거예요? 두려움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때 제가 얘기해요. 아니 어른이 애하고 짜면 어떡해? 어른이 어른하고 짜야지. 어른이 애하고 다 짜면 답이 없어요. 자 이제 또 뭐 알아줘 서로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어른들끼리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그거보다 좀 낮춰서 징계하고 그래서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직종 사람들은 이렇게 민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형 나와는 후배가 있어요. 그 돌봄치유 교실 카페에도 이상인이라고 걔가 스쿨폴리스 1기예요. 서울에 한 달 밑에 동생인데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러죠. 왜 선생님한테 민원이라고 저질을 믿나? 민원이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답해주면 되잖아. 근데 그래 넌 모르지 이 선생님이란 직업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완벽주의.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들이 그냥 질문이다 생각하고 좀 여유 있게 바라보고